반면에 경주한 수원 연승은 없지만 화력이 정말 상당한 팀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띄워줬는데요. 헤더. 자 살아있으면 골! 들어게 왔습니다. 조지의 선제골. 밀어붙였던 경주한 수원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네, 딱 한 번 넘어왔거든요. 그 이어진 세컨볼, 서드볼 그 마지막 집중을 조우진 선수가 해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는 공들을 결국은 경주한 수원이 가져갔거든요. 그 결과 조우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네요. 아, 지난 경기 때는 이런 찬스들을 못 살리는 바람에 네. 정말 어렵게 하다가 경기에 패배했었거든요. 이른 시간 안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껏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해준 선수는 이번 시즌 3호 골을 넣게 되는 조우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득점이 나왔다는 것 경주 입장에선 정말 좋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공을 살려서 띄워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온 공을 정말 침착하게 밀어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뒷공간으로 찍어 넣는 킥이었었고요. 네. 역시나 빠른 스피드를 살린 공다희 선수의 크로스. 거기에 마무리된 조우진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좋은 슈팅으로 연결됐습니다. 공다희 선수 심판의 아마 판정은 네. 볼은 지나쳤지만 자, 여기서 크로스 보겠습니다. 슈팅! 골! 천안시 축구단 동점을 만듭니다. 그 주인공은 영입생 이석규입니다. 이석규 선수가 두 경기 한 골 1어시 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석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균형을 맞춰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석규 선수는 K3 리그에 오게 되면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아, 정말 지금 1, 2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찬스가 세 번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와 결국에는 결실을 맺는 거는 천안시였습니다. 네. 자 천안시의 주인, 천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흐른 공을 넘어지면서 슈팅했는데 골대를 맞고 들어갔어요. 이런 거는 막을 수 없죠. 네. 윤찬열 선수가 끝까지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그렇습니다. 조재철, 윤찬열 그리고 이석규까지 이어졌습니다. 와 정말 오늘 천안의 그런 모습들은 확실히 정말 분위기가 좋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양 팀이 정말 경기력 면을